말씀을 가지고 두렵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외식과 잘못된 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한 과부가,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마치 이론과 실천처럼 하나로 엮여지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과부가 드린 헌금처럼 헌금해라 이 말씀하시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경계하고 겉으로만 하는 행동들을 경계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예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것 같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두렙돈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렙돈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끼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렙돈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끼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이거든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흠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는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할 때 석담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벼룩의 간을 빼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정말 엘리야는 벼룩의 간을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어린 아이, 아들, 그 마지막 한 끼,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마지막 한 끼를 자기가 먹은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 아이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한 끼의 식사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작은 식사를 통하여 가뭄 동안 그 과부와 아이가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야기가 그 뒤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하지만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남은 마지막 것까지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것, 여러분 그것 주님께 드릴 수 있냐 없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10개 중에 20개 중에 하나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개 남았을 때 그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두렙돈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끼 식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드린 것, 그리고 이 과부가 두렙돈을 드린 것, 여러분 그는요, 그 과부는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가난한 과부를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즉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늘 대접받고 성경에 통돌하고 자기의 뭐 권위가 나타나고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고 뭐 문화받기 좋아하고 뭐 잔치집에서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행동이 뭐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대접받으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의기양양해서 헌금을 드렸지만 이 여인이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의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헌금 많이 해라,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과부는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드린 거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헌금 좀 내고 십일조 좀 내고 난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렸다, 그렇게 안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의 행동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 많은 목회자들이 뭐 두레돈의 헌금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헌금 내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헌금 내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요 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헌금 내고 땡 아닙니다. 신앙생활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주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두랩돈은 마리아의 향유옥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랩돈은 마리아의 향유옥합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랩돈은 마리아의 향유옥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의 진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아시지만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막 그 향유를 깨뜨리니까 제자들 어떻게 막 난리시잖아요. 아니, 그거 비싼 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냐, 정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지 왜 그렇게 허비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이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나의 고난 장례를 준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만이 예수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오직 이 마리아만이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마음이 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랩돈은 마리아의 향유옥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앞에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말인 것 같은데. 아멘. 어떻게 하세요? 헌금함에 대해서 딱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나 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앞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외식적인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와서 그 다음 한 행동이 뭐냐? 어떻게 헌금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 잘못된 외식적인 것을 가르치실 때에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헌금 앞에서 샘플이 필요한데 그 헌금 앞에서 이 과부가 두레뜬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정말 마치 톱니바퀴가 이빨에 탁탁 맞는 것처럼 정말 딱 들어맞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게 들여지는 예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많은 돈을 넣는 부자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도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넘는 그 두레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에게 이 두레돈은 정말 마치 더운 날의 얼음 냉수같이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적은 돈, 두레돈이라는 돈을 성전에 드린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한 고드란트인데요. 이게 고드란트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그것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정말 작은 양의 돈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1불도 채 되지 않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쿼터 두 개를 넣는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많이 넣는 부자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면 전부지만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넣는 이 여인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일 맞는 샘플로 이 헌금이 쓰임받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에 정말 신앙에 중요한 샘플이 필요할 때에 바로 그때 이 두레돈이 쓰임받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우리가 사막으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을 만났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금, 아니 10불짜리 달러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1부도 채 되지 않는 물 한 병이 훨씬 더 귀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필요한데 해야 될 건데 안 하는 이게 지혜가 없는 거고요.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그것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체면, 자신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다 드리는 것 같아서 다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드렸고요, 이것도 했고요, 제가 봉사도 이것도 했고 이것도 봉사했어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누가 하래 그랬어? 누가 하라고 그랬니? 너 좋아서 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그 물질이 작은 것일지라도요 영광 받으시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큰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봉사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그때에 하나님께 적절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들었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바로 그때 그것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효자손처럼 하나님의 등에 간지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싹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효자손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두레돈은 하박국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레돈은 하박국의 찬송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레돈은 하박국의 찬송입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발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찬양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으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 은혜 받고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죠. 근데 솔직히요, 무화과 나무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아이패드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지갑에 캐시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소가 많으면 좋고, 양도 많으면 좋고, 포도나무가 많으면 좋죠.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이 뭐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화과 나무면요, 결코 이렇게 찬양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무화과 나무라면 결코 이런 찬양을 못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우리의 양이라면, 그 양이 있는 거라면 결코 이런 찬양을 못해요. 여기서 신앙생활의 세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의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 물질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렙돈은 하박국의 찬송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두렙돈,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이 두렙돈, 그것 드리면서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좋지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렙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과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 조금 드리고 나서 하나님 저거 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그 한 가지일지라도 주님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욥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드렸다, 많은 것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때, 하나님이 정말 움직이셔야 돼, 바로 이 희년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작은 섬김, 그 작은 봉사, 그 작은 것일지라도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 두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내 신앙의 목적입니다. 내가 두렙돈이 4개 늘어나고 8개 되고 16개 되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라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섬김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애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 같아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나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갈키고 영상을 보시면 아버지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족하대요. 뭐 해준 게 없고 최선을 다해서 주셨는데 부족하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자기 거 원래 다 남겨놓고 부모님한테 그 부모님들이 다 자기 거 숨겨놓고 나서 다 주는 척하면서 부족하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있는 거 다 줬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 줬는데 부족하대요. 있는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부족하대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 아이들 없이 저 혼자 이제 한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오랜만에 이제 한국을 다녀오니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뭐 많은 시간을 좀 보냈어요. 좀 결혼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하루 종일 다니고 또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아버지가 같이 가서 제 머리도 깎는 거, 제 이발소도 같이 가고 그리고 어머니하고는 저 멀리 청도에 있는 처가댁에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참 많이 나누고 돌아왔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짐을 싸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뭐 더 주고 싶은데 못 준다는 거예요. 아 아니라고. 아 충분하다고 말을 해도 부모님이 더 주고 싶은데 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 부모님 계신 것 분은 넘친다고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주어도 다 줬는데 정말 있는 것 속옷까지 다 벗어줬는데 자기 있는 거 숨겨서 안 준 게 아니라 다 있는 거 다 꺼내줬는데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모든 것을 주셨지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줄 것 없이 다 주셨지만 더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정말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 용서할까요? 아, 절대 안 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용서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속였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용납할까요? 또 속아줄까요? 아니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알고도 속아주셨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한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두렙돈의 마음입니다. 자기 생활비를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주님,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에게 세 개의 렙돈이 있었다면 두 개만 드리고 하나를 숨겼을까요? 아니요, 세 개 다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두렵돈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이 과부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과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다 드리고 다 드렸는데,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 드리고 싶은데 주님,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시지 않겠어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우리 어버이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